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발표 면접장에서 커다란 드론으로 모든 이들의 눈길을 끌었던 팀이 있었으니 드론 전문가 같은 포스 펄펄 풍기는 이 팀의 정체는 메이크업 프로덕션. 메이크업 프로덕션 팀은 드론 등 소형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창업을 꿈꾸고 있는 친구들인데요. 드론의 모든 것을 배워볼 이번 탐방.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직접 방지한다. 메이크업 프로덕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다양한 인재교육이 펼쳐지고 있는 서귀포 산업고등학교. 여기는 실습실인 것 같은데. 오, 이게 뭐야? 도면이야? 어이구, 3학년이라고 하더니 분위기부터 다르네. 어떻게 됩니까? 아래에 진동되고. 어? 이 소리 뭐야? 빅소리 나면 이제 이 전류가 이제 같이 흐른다는 뜻인데요. 이 벨테스터로 여기 갖다 대고 그 반대쪽 갖다 이어진 곳을 이제 갖다 대면 이제 벨테스터에서 이제 소리가 납니다. 용우는 말을 잘해요. 웃겨요. 전교 쪽으로 잘하는 거야? 제가 더 잘해서 충분히 만족합니다. 뭐 친구가 저를 저렇게 좋게 말해줄 줄 몰랐는데 저 친구한테 좀 더 잘해줘야겠네요. 소프트웨어 개발은 내게 맡겨라. 분위기 메이커 오용우. 메이크업 프로덕션의 또 다른 친구를 찾아간 이곳은 컴퓨터실. 일반적인 컴퓨터 수업은 아닌 것 같은데. 아하,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IoT 기술을 배우고 있구나. 뇌파로 전자기기를 움직이는 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 오,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 자격증? 이게 이제 있으면 좀 큰 드론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학교에서 혼자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이 학교에서는 저 혼자 갖고 있어요. 제가 원래 어렸을 때는 이제 무선 조종 장난감을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제 2013년에 처음으로 드론을 접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드론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지금 드론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드론 하면 바로 나, 팀의 에이스 강혁준. 이북 드론장이 누구야? 저요. 막내 온탑. 3학년 형들에게 기죽지 않는 메이크업 프로덕션 리더 현충현. 자기 학년 중에 혼자밖에 없으니까 좀 부담스럽겠지만 자기가 한 거 믿고 하면은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제가 발명반에서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전자과 두 명 선배가 지금 두드림을 하고 있다 해가지고 뭔지 조금 봤는데 뭔가 좀 재밌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배 저도 한번만 끼워주세요 해가지고 저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형들이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제가 어떻게든 뒤에서 좀 커버를 쳐주고 싶고요. 일단 동생이라고 하니까 일단 형들 말만 잘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저는. 학년은 달라도 관심사는 모두 드론. 발명반에서 만난 세 명의 아이들과 손승한 선생님까지. 메이크업 프로덕션 모든 팀원이 다 모였습니다. 짐 챙기는 거는 괜찮을 것 같고 뭐 또 따로 선생님이 준비할 게 있나? 간식비? 생각한 것만큼 안 되거나 좀 실패하거나 하는 때 기분이 많이 다를 텐데 지금 기업 상대로 하면서 기업분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좀 그런 실패에 굴하지 않는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들도 이제 서로 그 잘하는 것으로 이제 메꿔주고 어렵게 얻은 기회인 만큼 이제 팀워크를 발휘해서 열심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드론 레이싱에 관련된 좀 지식을 좀 많이 얻어서 제가 직접 활용할 수 있었으면 네, 그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 프로덕션 화이팅! 우와! 아이들이 고대하던 두드림 탐방날이 밝았습니다. 두근거리는 첫 만남. 앞으로 4박 5일간 탐방하게 될 이응 기업을 소개합니다. 제작이면 제작, 코딩이면 코딩, 드론은 물론 로봇에 대한 모든 것을 다루는 이응 기업인데요. 이곳에서 학생들은 드론에 대한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연구하고 개발을 하는 사무실이고 드론을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자타공인 드론 전문가 조용욱 대표. 보면은 이런 드론 처음 봤죠, 그죠? 네. 이거는 예전에 한번 만들어본 자작용 드론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거? 카본이죠. 네. 카본도 잘라가지고 되게 오래됐어요. 초창기 드론이에요, 초창기. 여기 이제 각가지 조종기들이 다 있어요. 많이 있죠, 그죠? 네. 네, 조종기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같이 일하고 있는 저희 회사 그 엄마 같은 역할을 해요. 저희 실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한번 물어봐. 어때요? 저기 회사 방문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네. 네. 네? 미래의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로 체험해보고 같이 만들기도 해보고 5일 동안 실제 경험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탐방에 앞서 일단 인사부터. 아하하하, 다시. 대표님 보고 계시잖아. 힘껏 나올라라, 메이크업 옵션! 아, 멋있는데. 들어봤나요, 제주도에서요? 네. 들어봤어요? 네. 어떤 회사예요? 시아너를 좀 가려주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어요. 아, 방지하고 시아너밖에 안 해요? 아니요, 그 외에도 로봇 제작도 하고 교육, 또? 다양한 교육, 드론 교육. 드론 교육밖에 안 해요? 수리. 수리? 촬영. 촬영 또? 드론에 대한 모든 것을 하는 거죠. 아, 드론에 대한 모든 거? 네. 아유, 잘 알고 있네요. 아유, 니들 공부 열심히 했구나. 나만의 드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3D 프린터로. 렌더링, 모델링을 해서 나만의 드론을 각자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아, 목소리가 작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파이팅! 나만의 드론 만들기, 학생들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3D 프린터를 배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 고등학교에서 많이들 하니까요. 그래서 조금만 팁만 주면 그것도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혁준이가 1등은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1등 한번 욕심내 보겠습니다. 그 드론을 이제 3D로 만드는 건 예상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3D 프린터를 잘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좀 멋진 드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다른 형들에 비해 3D 뽑는 능력이 좀 딸려요. 하지만 이참에 좀 파악 공부를 해가지고. 어차피 3학년 두 명 이제 떠날 거 아닙니까? 제가 짱 먹어야죠. 첫날 탐방을 마치고 숙소로 향하는 아이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건? 자면 받아. 간단해. 침대하자. 주원이는 일단 같이 자고. 네. 우리 둘이 하자. 동생이라서 혜택을 주는 거야? 그쵸. 이미 형들이랑 같이 잘 수 있는 기회. 안 되면 지금 가게 해보. 가게 해보. 아유, 용호야, 원래 제안한 사람이 지는 법이야. 선배들이 졸업하기 전에 한 번 더 이런 걸 갖게 되네요. 좋습니다.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아유, 좋죠. 당연히 좋죠. 너 잠자리가 어디야?
저 여기요. 어디? 여기요. 여기가 너 잠자리야? 네. 아, 거기에는 깊은 사정이 있는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사람의 체면 정도는 살려줘야죠. 너 되게 편해 보인다. 탐방 2일차. 오늘은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이응 기업이 입주해 있는 이곳은 IT 기반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공유 오피스로 기업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들이 마련돼 있는데요. 드론부터 3D 프린터까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장비들이 가득합니다. 3D 프린터 수가 엄청 많아가지고. 오, 피카츄다. 3D 프린터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엄청 예쁘게 잘 된 것 같아요. 미니 드론 정도? 일단 뽑히는 퀄리티가 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뽑을 때 소음이 덜 나가지고 다른 작업하기도 편할 거고. 크기가 저희 학교 거랑 좀 달라가지고 얘가 좀 더 작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메이커 시설에서도 좀 더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작으니까. 대신에 작은 만큼 단점이 저희 학교 거랑 출력 사이즈가 이게 조금 더 작은 단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안녕. 점심도 맛있게 먹었어요? 네. 드론 구조가 앞에 있어요. 그죠? 네. 드론이 하늘을 나는 로봇인 건 알고 있죠. 그죠? 네. 드론에는 기본적으로 드론에 뼈대를 구성하는 사람의 몸하고 똑같아요. 이제 바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드론 안에는 이렇게 많은 장치들로 드론이 구성되어 있어요. 드론을 만들려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부터 알아야겠죠? 대표님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려주시는데요. 부품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입력시키고 하늘로 띄우기까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얘들아, 니들 드론 만들 수 있겠니? 이런 거. 이게 무슨 드론일까요? 해봤어요? 어때? 되게 빠르고 일직선으로 보기 때문에 되게 쓰레기 같고. 그쵸. 자자, 레이싱 드론 날아갑니다.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레이싱 드론은 속도가 200km를 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요. 보는 것만으로도 속이 뻥 뚫리네 그냥. 완성된 완성품이 팔기도 하지만 보통 레이싱 드론은 본인이 직접 부품을 사서 조립을 하고 설정을 해서 날리게 돼요. 그래서 좀 많이 드론에 대해서 안 상태에서 하게 되죠. 그리고 조종법도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드론, 이런 드론. 이건 뭘까요, 이거? 축구 드론이죠, 그죠? 드론 축구에 쓰는 축구 드론이에요. 드론이 안에 들어가 있고 가드가 축구 공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게 나르면서 이제 양 팀이 서로 경기를 해요. 어떤 팀이 많이 꼬링을 했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아주 재미있는 드론 스포츠 중에 하나. 드론 스포츠 중에 하나인 드론 축구, 그 다음에 레이싱. 세 명이서 프린터를,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만든 드론을 진짜 궁금해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드론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작업, 디자인하기. 학교에서 배운 실력 이곳에서 제대로 뽐내보는데요. 알아서 척척 3D 모델링 작업을 펼치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어떤 디자인의 드론을 만들게 될까요? 뭔가 이렇게 형상화해서 만들면은 뭔가 창작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저 스스로 좀 약간 우주선 같은 그런 좀 특별한 디자인으로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드론 메인보드에 이제 꽃의 모양을 넣어줘서 이제 드론 이제 평범하게 이제 재미없는 드론이 아닌 좀 이쁜 드론 이제 뭐 드론마다 이제 색깔을 하나씩 이제 가질 수 있는 이제 드론을 한번 디자인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드론 짱을 꿈꾸는 충현이는 어떤 드론을? 거기서 이제 종이컵 드론이라고 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나무젓가락이나 그 종이컵이 아닌 오로지 필라멘트로만 이렇게 해서 다 뽑아낼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얼굴 붙이고 토마스라는 캐릭터인데 왜 토마스죠? 제가 토마스를 좋아해서 토마스입니다. 좀 드론이 무섭게 생겼습니다. 토마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형준이 일단 드론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일단 규격 같은 거 꼼꼼하게 지키려고 하는 것 같고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비행 가능성에 좀 초점 맞춰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용우 좀 소프트웨어만 거의 집중을 해서 걱정했는데 잘 하고 있네요. 나름 규격도 지키고 있는 것 같고 몰래몰래 몰래 뒤에서 연습한 티가 나는 것 같습니다. 충현이가 제일 꼼수를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정석적인 형들은 지금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나씩 다 그리고 있는데 충현이가 준비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드론에 자기만의 드론에 이름도 한번 만들어봐요. 대표님의 중간 점검 시간. 여기 지금 암대 요거 좀 약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이렇게 밑으로 불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에 이게 지금 네모랗게 돼 있으면은 좀 붙임살을 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두꺼워도 안 되지.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라운드 주면은 괜찮아요. 여기 요 부분만. 그다음에 본체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설계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위는 저항을 없애기 위해서 그 라운드 처리를 하면 너무 좋고요. 원래는 좀 종이컵 모양으로 해서 만들었다가 드론. 네. 무게도 중요하니까 네네네. 이건 작은 드론이잖아. 그지? 네. 무게도 중요하니까 이 메인 부분이 너무 무거우면 또 안 돼요. 지금 1차 이제 초안한 디자인을 봤는데 너무 아이디어들이 기발해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드론 기체에 이제 외부 충격을 받았을 때 좀 이렇게 부러질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수정해 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미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설계를 했더라고요. 너무 그런 부분들이 참 정말 드론을 많이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하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언택트 시대. 드론으로 사람들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겠다는 혁준이의 집게 드론. 세상은 아름다워야 한다. 꽃의 아름다움을 드론으로 표현한 용우의 꽃 드론. 나무 젓가락과 종이컵은 이제 NO!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충현이의 토마스 드론. 재밌는 디자인들이 많아가지고 좀 놀랐는데 드론의 구조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아시잖아요. 제 멋있었어요. 어떤 면에서? 아름답잖아요. 한국의 미, 꽃의 아름다움. 그 모든 걸 드론에 담았으니 제게 최고입니다. 형들보다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나와야죠. 열심히 했는데. 저마다 개성 가득한 아이들의 드론.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오늘은 방제 드론을 경험해보는 날. 아이고, 인석들 드론 구상하느라 많이 피곤했구나. 어이구, 언제 졸았냐는 듯 도착하자마자 드론부터 챙기는 학생들. 바람직하다, 응? 바람직해. 이건 재미도 방제 드론이에요. 희민이가 들고 있어. 이거는 이거 방제 드론의 프로펠러랑 컨트롤러입니다. 우리 농업에 도움을 주는 방제 드론. 일단 프로펠러부터 연결해주고. 이제 중요한 게 남았어요. 프로펠러 연결했잖아, 그지? 중요한 거는 기체의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번부터 모터가 정상 고정돼 있는지, 암대하고 이런 데 풀림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씩 잡아. 이런 거예요. 모터도 한번 이렇게 돌려보고. 네. 꽉 누르면 안 돼. 여기 누르면 이거 안 되지, 그지? 잡고 이렇게 풀업 정상 잘 돼 있는지 잘 봐. 모터는 회전 잘 되는지 네. 이렇게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게 풀림이 있는지 없는지 모터도 마찬가지 여기
확인을 쭉 해주는 거예요. 그지? 지금 이게 조종기 풀림이 있어요, 다 이런 거. 이것도 마찬가지. 현장에선 굉장히 위험해요. 하나의 실수가 사고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모든 점검을 마쳤다면 프로필러 가동 온! 조심해 주세요. 근데 뭔가가 좀 이상하다. 뭔가 이상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지? 이제 현장에서 실제 방제를 하다 보면 많은 변수가 발생을 해요. GPS가 안 잡히거나 컴파스가 오류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리고 RF 신호가 끊기거나 많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륙 전에 충분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잠깐의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꼼꼼한 점검은 언제나 필수. 자, 프로 도는 거 확인했어요. 확인의 확인이 이루어진 후에야 드론을 하늘로 날려봅니다. 오, 뜬다 또. 이제 이 드론이 날아가면서 농약을 뿌리는 거 맞지? 얘들도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맞네, 맞아. 오, 저렇게 하늘에서 뿌려지는 거구나. 어휴, 신기해라. 농약이나 영양제 등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뿌리는 시대는 이제 그만. 드론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계를 개발하고 싶은 메이크업 프로덕션 친구들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갈 순 없죠. 직접 방제 드론을 조종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호기롭게 조종기를 잡은 용호. 잔뜩 긴장한 용호와 용호보다 더 긴장한 혁춘이. 은근슬쩍 조종기를 옆으로 넘겨보는데요. 바로 넘겨줘. 네? 좀 무서워요. 배터리가 지금 좀. 역시 드론장의 여유로운 모습, 흉연이 밖에 없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만약에 여기 지금 전봇대 뒤에 있어요, 그죠? 컴퍼스 에러가 났어요. 가다가 빨간불이 딱 들어와요, 드론에, 위에. GPS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흘러요, 그냥. 쫙 흐르죠, 그죠? 얼른 이럴 때는 모두 변환한 다음에 위험한 상황이니까 안전한 곳에 착륙을 해야 돼요. 위기 상황 대처 방법까지 오늘 제대로 드론 조종 교육을 받은 메이크업 프로덕션입니다. 손이 좀 떨렸습니다. 떠는 거 봤어. 몸도 떨었어. 밭에서는 처음 날려보는데 되게 좋았어요. 감귤밭보다도 다른 농작물 있죠. 뭐 비트, 제주에서 많이 콜라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죠? 양배추 이런 농작물들의 드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체험하는데 고생 많이 했고 우리 한번 화이팅 한번 할까?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저 대 하나만 해도 15만 원에다가 프로값 따로 해서 한 돈이 엄청 깨질 것 같았거든요. 혹시나 해서 제가 떨구면은 그대로 돈이 싹 날아가는 건데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계속 손을 떨면서 한 것 같아요. 처음 방제드론을 제가 직접 조종한다 했을 때 솔직히 많이 무서웠어요. 왜냐면 좀 고가의 드론이기도 하고 저렇게 큰 드론을 날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날릴 때는 이제 좀 생각보다 많이 쉬웠고 그래도 이제 또 다음에 이제 방제드론 날리게 되면 좀 자신감 있게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밑에 이제 귤밭도 있고 또 이제 어느 정도 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날려야 하기 때문에 약간 좀 여기가 좀 더 긴장이 좀 필요한 그런 조종기 어딨니? 같아요. 앞으로 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온다면 너무나도 드론 관련된 산업 분야에서 활약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탐방 2일차, 밤이 깊어갑니다. 3D 모델링 만들랴 방지하랴 오늘 하루 고생한 아이들. 조금 힘들긴 했어요. 되게 지쳐요. 지쳐? 오늘 머리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제 좀 가서 자야겠어요. 좀처럼 꺼지지 않는 아이들의 방 불빛. 아이들의 일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 완벽한 글씨체가 나오려면
오늘 하루 배운 것과 느낀 점들을 정리해보는데요. 얘들아, 나 오늘 뭐 잘못했니? 응? 나 오늘 뭐 잘못한 거 있어? 잘못한 점을 보지 못했어. 용우, 나는 용우한테 맛있는 거 안 사줬다? 맞아.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은데. 오늘은 방제도를 활용해 예원 대표님과 실제 방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귤밭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또한 3D 프린터를 활용한 드론 제작은 매우 흥미롭고 무엇보다 다른 팀원의 디자인을 보고 나 또한 영감을 많이 받았다. 용우는 이제 약간 저도 좀 의외이면서도 좀 디자인적인 영감을 좀 많이 받았어요. 반성할 점은 오늘은 반성할 내용이 없으며 내일을 잘 준비해야겠다. 탐방 3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어떤 활동이 펼쳐질까요? 아침부터 분주한 아이들. 어제 디자인한 드론을 3D 프린터로 출력하기로 했는데요. 마지막까지 꼼꼼히 살핀 후 파일 그대로 프린터로 직행. 프린터에서 작업한 파일을 불러오면 이제 모든 작업이 끝났습니다.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3D 프린터. 내가 다 긴장이 되네. 과연 아이들이 상상한 모습 그대로 멋진 드론이 나타날까요? 지금 밑 부분이 지금 다 뽑혔고 이제 그 조금씩 세우면서 이제 진화될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밑바닥 틀 보니까 이제 문제없이 잘 뽑힐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 한 1시간 14분이 남았다네요.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드디어 3D 프린터 출력이 끝나고! 조심. 부서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왜? 잘 빠져. 그렇지. 안 될 땐 손이 최고야. 혁준이가 오늘따라 뭔가 잘 안 풀리는 듯한데. 약간 좀 절망적이에요. 뭔가 어렵게, 그리고 모델링하고 출력을 했는데 서포트를 제거할 때 이렇게 출력물이 부서질 때는 진짜 마음이 아파요. 한층 한층 쌓아서 출력하는 3D 프린터. 공중에 떠있는 형상을 제작하기 위해서 지지대를 따로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지지대를 제거해야 비로소 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답니다. 하지만 혁준이처럼 지지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출력물이 부서질 수 있으니 언제나 집중 또 집중. 드디어 메이크업 프로덕션표 드론 프레임 완성! 디자인이 완성됐으니 이제 남은 건 이걸 어떻게 날게 하는 건데요. 이제 선생님이 드론 메인보드, 제어할 수 있는 메인보드랑 모터하고 프로펠러 있는 세트를 줄 건데, 각자 하나씩 줄 테니까 어제 이렇게 모델링해서 오늘 출력 완료된 지금 드론 프레임에 이 부품을 띄워서 테스트 비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하게도 잘 날지 못할 거야. 뭐 비행 실패하면은 조금씩 모터 출력을 조정하거나 아니면은 프레임을 조금씩 손봐서 각자 만든 프레임에 프로펠러를 꽂고 모터를 연결해 봅니다. 1, 2, 3, 4 이렇게 있으니까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커넥터가 바라보고 있는 모터들을 커넥터를 다 꽂으면 돼요. 선 정리랑 배터리 넣는 위치 정도. 그 정도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을 보시면은 그 아직 선 정리도 좀 애매하게 되어 있고, 또 배터리를 붙일 때 좀 이쪽에 선 그 센서에 안 건드리게 붙이려면은 좀 공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제 배터리를 어디다 놓을지 지금 그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센서가 밑에 있어가지고
배터리를 밑에 달아도 좀 애매하고 또 위에는 이렇게 집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위에 달아도 좀 애매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선택을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디자인할 땐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계속 생겨나는 아이들. 수평을 유지해주는 센서도 달아야 하고 배터리도 부착해야 하고. 쉽지 않은 나만의 드론 만들기. 그래도 어느새 끝이 보입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해 핸드폰을 조종기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드론 수평 테스트까지 완료! 세상에 하나뿐인 메이크업 프로덕션 뷰 드론 완성입니다. 첫 번째로 비행 테스트에 나선 사람은 강혁준. 자, 유리조리 왔다 갔다. 오, 인증받은 드론 조종사답게 여유로운 조종 실력을 선보이는데요. 저는 여기 고도 센서 부분을 미리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다 고도 센서를 넣을 수 있는 그런 홈을 만들어줬는데, 이 고도 센서가 드론을 비행할 때 이렇게 수평 유지나 뭐 자세 제어나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서 이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잘 난 것 같아요. 두 번째 비행 주자는 현충현. 오, 잘 나가는데. 오. 뭐가 문제야? 반대로 됐어요, 반대로. 어떤 거? 이게 앞인데 제가 실수로 이걸 앞으로 해서 이것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연결이 잘못됐었다는 충현이의 두 번째 비행. 어디 보자. 이제 잘 나는데? 이거는 제가 감이 안 맞아가지고. 약은 약사에게, 드론은 혁준이에게. 혁준이가 충현이의 드론을 날려보는데요. 이 안정감은 뭐지? 이것이 드론 장인의 실력인가? 충현이 엄청 잘 나는데? 네, 엄청 잘 나라.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지금 손이 안 익어서 그런 거지. 얘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 충현아. 형은 네 맘 다 알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드론 성능 테스트를 해볼까요? 여기서 출발을 해서 밑으로 들어가요. 쫙 드론에 들어가서 위로 올라와서 다시 가운데로 들어가요. 그리고 밑으로 빠져서 착륙까지. 누가 빨리 자기가 만든 드론 갖고 들어오느냐, 착륙을 하느냐가 이 게임에, 네. 자신 있어요? 당연하죠. 아, 당연? 진짜? 오케이. 저의 실력을 보여줄 때가 됐어요. 나와서 위로 들어가서 숨겨왔던 용호의 실력 함께 볼까요? 아이고, 용호야, 위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데. 그렇지, 아직 손에 안 익어서 그런 거지. 자, 용호의 재도전 꽃드로나 날아라. 어이구, 날긴 뭔가 날았는데 부품만 날았네. 근데 이건 확실히 뭐 처음 해보는 사람들한테 좋겠지만 저 같은 약간 전문가들한테 약간 좀 무리가 아닌가 싶은 드론입니다. 고정시키고 그다음에 좀 안정감 있게 주행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충현이의 토마스 드론. 거기가 아닌데, 아이고 어떡하냐. 자, 이번엔 기필코. 자, 뜬다. 또 아야야야야. 이런. 그쪽이 아니야. 아유, 괜찮아 충현아. 가끔씩 충현이가 형한테 좀 눈치 줘요. 승부욕이 장난 아닌가 보네, 전부. 그러니까. 센서만 안 가리면 될 것 같아, 충현아. 끊을 수 있어. 자, 이제는 편안한 드론의 비행을 감상할 차례. 가뿐하게 장애물을 통과시키는 혁준입니다. 오, 이에 질세라 충현이도 장애물 통과하기 성공! 자, 이제 남은 건 용호뿐인데, 용호야, 오늘 내로는 가능하겠지? 전 보기만 했지, 제가 이렇게 직접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본 경험은 처음이에요. 그럼 이번 합동은 많이 해보겠네? 네, 약간 좀 부품들 계속 사가지고 제가 이번에
계속 약간 아이디어 생길 때마다 계속 만들 것 같아요. 오늘도 쉽게 잠들지 못하는 아이들. 뭘 이리 열심히 하나 했더니 밋밋했던 드론에 개성을 더해주는 색칠 작업 중입니다. 모양도 제각각, 색깔도 제각각, 참 다르다 너희. 그 기계 보면 안전 테이프 있잖아요. 그 안전 테이프가 약간 기계 쪽에 많이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이제 그게 기계의 상징인 것 같아요. 이제 다리에는 초록색을 이제 색칠해서 이제 줄기처럼 이제 보이게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몸통 부분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색칠해줘서 아름다운 꽃처럼 표현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드론은 약간 꽃밭에서 이제 날리게 되면 더욱더 아름다울 것 같네요. 모양을 이제 완벽하게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늘 색깔은 없죠? 뭐가 그렇게 재밌어요? 이거 무서워요. 무섭지 않아요? 너무? 보여줘. 너무 무서워요 이거. 토마스 얼굴은 이게 끝이에요. 걘 눈 말고는 얼굴에 색이 없거든요. 너무 무서워. 뭐 어쩔 수 없죠. 나 진짜 눈밖에 안 보여서. 와, 충현아. 네. 그냥 치라고 한번 날려봐라. 사람들이 기절하겠다. 치라고 하나 벌어야겠다 이거. 오늘 약간 좀 오늘 뭔가 주주받은 뭔가 우리 방에 있는 게 너무 무섭다. 약간 잘 때 갑자기 여기서 위 지켜보고 있다. 아 무서워. 뭐 그래도 성능은 제게 제일 좋으니까.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용우의 꽃 드론. 메시지를 전달하는 혁준이의 로봇 팔 드론. 조금은 무섭지만 성능만큼은 확실한 충현이의 토마스 드론까지. 코너 속의 코너, 내 마음을 보여줘. 맨 처음에 꿈이 있었는데 탐방을 하면서 꿈이 바뀌었다. 하나 둘 셋. 저 이제 원래 꿈은 옛날부터 이제 드론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일하는 것이 제 꿈인데, 이번 탐방을 통해 가지고 드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이제 제 최종 목표가 이제 국내에 이제 재난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소방기관이나 이제 각종 뭐 재난 환경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드론을 개발하는 게 제 목표인데요. 이번 탐방에서 이제 아두이노 드론을 제작을 해보면서 실제로 이제 기성품으로 나와 있는 드론의 그런 메인보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실제로 이제 알아갔고, 그걸 통해서 이제 제 꿈에 더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원래 꿈은 VR 개발자인데요. 이번 그 탐방을 통해 가지고 VR이란다. 드론에 대해서 좀 더 잘 알게 되었고, 저는 이런 탐방을 통해 가지고 드론과 VR에 VR을 같이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꿈을 바꾸게 해주는 계기가 아닌 꿈을 더 선명하게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원래 꿈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예요. 근데 뭐 이번 탐방에서 뭐 드론이나 그런 걸 이제 다 계속 하긴 했는데, 픽스호크나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배워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의 이제 계획이 잘 잡히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잘 삐걱거리네. 그런 모습을 보인 팀원이 있다. 오, 듣는 순간 우리 분열이다. 하나, 둘, 셋. 보이셨네. 최고였습니다. 네. 더 이상 말할 게 없죠. 다 좋죠. 훌륭했습니다. 숙소 때만 말고는 다 좋았어요. 제가 다른 선배들하고는 조금 말이 좀 엇갈리기도 하는데, 이 두 선배만큼은 제 말 경청도 잘해주고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는 형들이라 가지고 네, 팀워크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에선 뭐 제가 충현이 많이 부려먹는 게 보이잖아요. 뭐 충현이도 뭐 가끔씩 뭐 툴툴 거리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군무 없이 뭐 형들이 시키면 다 척척해주는 후배가 있고, 뭐 혁준이야 뭐 말 것도 없이 뭐 지식적인 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니까 환상의 팀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약간 성격이 좀 살짝 좀 조용조용한데, 이제 다행히도 용어가 좀
그 분위기에서 살려내고 또 충현이도 이제 후배지만 열심히 활동에 임하는 모습 보고 저도 이제 많이 배우게 되었고 네 그렇습니다. 최고의 드론 메이커 메이커 프로덕션. 탐방 마지막 날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발표는 키넥터를 활용한 드론 조작 체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의 이제 조종기로 조종하는 방식이 아닌 이제 또 다른 이제 다른 방식을 이제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 세 명이 뭉쳐서 이제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키넥트로 이제 한번 조종을 해보자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키넥트란 이제 사람의 관절을 이제 읽어 그 관절을 이제 화면으로 송출하여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내주는 장치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키넥트를 이용하여 손을 들게 되면 이제 드론이 이제 비행을 위로 올라간다거나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방식을 보완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들도 드론을 쉽게 조종할 수 있도록 모션 인식 방법을 생각해 본 아이들인데요. 그 박쥐가 용우형의 손대로 왔다 갔다 거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키넥트가 용우형을 인식해가지고 용우형의 그 전신 뼈대를 가상으로 한번 보여주는 거고요. 이걸 기반으로 스크래치든 뭐든 용우형의 몸을 인식해가지고 먼저 저의 이제 홍보 계획은 이제 학교의 학생들에게 새로운 방식의 드론 조작 체험을 시켜주고 드론 사업 기관에 판매를 하는데 여기서 추가로 이제 그 키넥트는 이제 꼭 손으로 조작을 안 해도 드론을 제어할 수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도 납품할 계획입니다. 홍보 계획과 판매 계획까지 철저하게 준비해 온 사업 계획서. 판다고 했을 때 가격이 좀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키넥트 같은 경우에는 꼭 노트북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키넥트, 노트북 그리고 드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외에서는 날리기 위해서는 장비가 많아서 좀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게 단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점은 이제 저희가 좀 더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가지고 그런 장비를 좀 소형화시키고 좀 저렴하게 어떻게 공급할 수 있을지 알아본 다음에 한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보도록. 키넥트를 저거를 저렴하게 만든다 그런 거는 키넥트 회사가 만든 회사가 그게 만들어지면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거를 꼭 키넥트가 아니고 이미지가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키넥트를 진화시킨다기보다는 저런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같은 거에 소형화를 중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키넥트는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해도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라는 대형 대기업이 좀 잘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는 냅두고 차라리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같이 대중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거를 좀 소형화시킨 걸로써 공간의 활용성을 좀 더 높일 수 있고 부착을 하는 거 아예 센서를 팔목이나 장글러브나 아니면 머리. 모자나 해서 이걸 움직여서 이 모션으로 드론이 뭐 비행을 하게 하는 건 어떤가요? 키넥트뿐만 아니고 저기의 기술들을 이제 활용해서 다른 부분으로도 생각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본인들만의 콘솔을 만들거나 하는 방향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대표님 조언 중에 키넥트에서 벗어나서 다른 센서를 사용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것도 가장 좀 이번 두드림 프로그램을 하면서 큰 조언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피드백을 반영해가지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프로덕션의 사업 설명회 발표 끝. 뭔가 드론에 대해서 이제 이론을 배우고 드론의 원리를 배우고 한 이후에는 드론에 좀 자신감을 갖게 된 모습들을 봤어요. 지금의 모습은 그때는 중학생이었다면 지금은 대학교
1, 2학년 정도의 그런 드론의 수준들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5일의 그런 체험 과정들을, 두드림 과정들을 마치고 돌아간다면 드론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서 자기만의 드론들을 또 그리고 본인들의 향후 계획들, 미래의 설계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가 않는 모습들을 받고 저도 또한 굉장히 뿌듯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4박 5일간의 두드림 탐방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엔 아쉬워 자꾸만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동안 이제 4박 5일 동안 너무 고생들 많았고 해서 이제 업체 탐방 기념으로 작은 선물을 좀 준비했어요. 드론과 관련된 거. 드론 조종기인데.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서프라이즈 선물 드론 조종기. 이야 좋겠다. 어떤 걸 할 것인가 계획들 다 있잖아요, 그죠?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뭐 리스트를 쭉 적어봐 10가지만. 그래서 하나씩 실천해 가면 앞으로 이제 학교 졸업하고 더욱 사회에서 좋은 사회 일꾼들이 될 거라고 진짜 믿어 의심치가 않아요. 네. 생각보다 시간 먼저 빨리 간 것 같고요. 좀 더 많이 배우고 싶었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 난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 대표님을 만나는 게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나면서 이제 제가 배우고 싶은 걸 더 배울 예정이라 가지고 그렇게 뭐 엄청나게 아쉽진 않고. 아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얻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자이로센서 제어하는 빨리 집까지 가고 싶어요. 꿈이 현실로! 대사부로 나가자! 메이커 프로덕션! 파이팅! 초콜릿에 살짝 설렜었나? 저희는 템퍼링 팀이에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유혹에 퐁당! 다음 두드림 탐방 주자는 제주고등학교 템퍼링 팀입니다. 제주의 자연을 초콜릿으로 담아낸 미카 쇼콜라티에와 함께하는 4박 5일간의 탐방. 달콤한 이야기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은 우리가 쇼콜라티에! 두원을 좋아하는 여성분들 보이십니까? 향기도 납니다. 이건 또 뭐야? 애니를 사랑하는 소년들 단톡방. 다시 잘라주세요. 진짜 이상하면 안 해. 꺼버려. 가져와 내가 섭취가 힘들어.